가보자. 자, 체험부터 한번 해보러 갈까요? 이번에 아케론 PV 저번에 다 같이 봤었죠? 정말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스킬 모션, 필살기 모션, 어디 하나 뭐 빠지는 데가 없이 그냥 압도적인 퀄리티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의 캐릭터라서 무조건 뽑아야죠. 광고 아닙니다. 자, 아케론입니다. 공허 캐릭터고요. 적을 디버프 효과에 빠뜨리고 충전 포인트를 모아서 필살기를 발동합니다. 필살기는 적의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적의 모든 속성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비술로 적을 즉시 처치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사기죠. 필드에서 너무 편할 것 같죠? 비술을 체험해보라고 필드몹이 있네. 이렇게. 켜. 아,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흑백에서 붉은색만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아케로는 궁극기 표시가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달라요. 일단 전투 스킬 한번 써볼게요. 쓰면은. 너무 멋있다. 이 칼을 딱 다시 칼집에 넣어서 닫을 때탁 터지는 그 매력. 미쳤다. 궁 써볼까요? 領域 展開. 와! 와! 너무 이뻐! 와, 와, 간지 미쳤다. 자, 그럼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충전부터 좀 해볼까나? 45,000 성욱! 45,000 성욱으로 한번 이돌 전무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핏둘만 나지 말아다오. 제발. 아, 방음부스 문 닫아야겠다. 나 소리 지를 건데. 가자! 제발, 아케론! 확실하게만 와다오. 제발. 오! 왔다! 왔다! 제발! 제발, 아케론! 엄마한테 한 걸음에 달려와줘, 제발! 딴곳 데리고 오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바랄 건 천장이 빨리 오길 바라는 것밖에 없겠는데? 제발. 제발. 아, 자꾸 엄마 마음 들었다 놨다 할 거야? 아, 오케이. 학업 전에 안 뜬다? 오케이. 그래, 나와야지. 천장인데, 나와야지. 와, 허케론 명함. 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기다렸잖아. 길이 엇갈렸던 거야? 우리 저기 사거리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여기서 있는 거야? 약속 장소에 제때 있었어야지. 내 45,000 중에 25,000을 썼어. 자, 가자. 1돌까지 가자. 43. 여정의 끝이 무별의 단길을 제발! 이거지! 반천상이 떠야지! 이거지! 뭘 재미가 없어! 아직 갈 길이 멀어! 하나 더 뽑아야 돼! 이러면 한번더 충전해야겠지? 자, 시원하게 3트럭 결제했습니다. 잠깐만, 나 신한카드 전화 왔어. 아, 잠깐만. 잠깐, 신한카드 전화 왔는데? 잠깐만. 왜 빵 터졌냐고요? 아니, 웃기잖아. 막, 해외 거래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맞으신가요? 해서, 아, 네, 맞는데요? 하는 그,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갖고, 이러면 6돌 가야겠는걸. 아, 근데 6돌? 몇개 뽑아야 돼? 3, 4, 5, 6. 4개를 더 뽑아야 돼? 4개? 그러면 여기서 광축까지 하고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풀돌은 일단 광축까지 하자. 2돌에 광축까지는 해야지. 어? 흔들려! 저 흔들리는데? 캐러다! 짜자잔. 와, 진짜 다행이다. 유튜브 망했네.
아니 근데 님들 방추는 핏돌 나는 게 쉽지 않아요. 8,000개 몇 뽑 돌릴 수 있지? 50뽑? 아 근데 50뽑 안에 뜨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 살까? 이거 다 쓸까? 이걸로 풀돌 달릴까? 어? 177개 살 수 있어. 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가지고. 나 적금 깬다. 풀돌 가버려. 이럴 때 쓰지 언제 써 그지? 짜자잔. 캬! 와 177뽑. 풀돌 들어가자. 가자. 와! 와! 저 73인데 뜬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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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로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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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롤아! 믿고 있었다고! 와! 3돌! 아직 장전 남았다. 최초 풀돌 가자. 15스택. 와! 와! 어? 에? 바로 흔들린다고? 바로 흔들린다고? 나 캐로나! 캐로나! 캐로나 너야? 어? 아! 프로듀야! 아 근데 솔직히 웰트보다 훨씬 나 이득이야. 왜냐면 나 브로냐가 없었어. 나쁘지 않아. 15스택에 반천장 뺀 거면 진짜 빨리 뺐는데? 자 천장 치러 갑니다. 빨리 떠질수록 좋아. 왜냐면 이제는 무조건 아케로 확정이야. 우리 캐론이 화장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나? 우리 캐런이 이제는 아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나와줘야지. 가자. 나이스 아케로 확정. 오케이 사돌입니다. 두 번만 더 뽑으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아케론한테 연락 받았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이제 신발 다 신고 아파트 현관문 나서서 이제 집 앞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앞에서 만날 것 같아요. 어? 어? 안돼 여기서 흐름 끊기면 안돼. 가자. 캐로나 우리 요 앞에서 맛있는 빙수 먹으러 갈까? 팥빙수 먹을까? 아니 애플망고 빙수 먹으러 갈까? 녹차 빙수 먹으러 갈까? 우리 캐로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제발! 엄마한테 와줘 제발! 나이스! 와! 나이스! 캐로나! 가자. 아 제발 빅들 만나지 마라 제발. 제발 여정의 끝이 우별에 닿기를 제발! 효녀야. 얼마 쓰신 거지? 생각보다 적게 쓰신 느낌인데. 기다려봐 나 얼마 썼는지 보고 올게. 72만 3,100원에 풀돌 100만원도 안 들었어. 대사기 친 거 맞긴 해. 아니 픽돌이 한 번밖에 안 났어. 다른 한 번이 픽돌이긴 했는데 사실 6연차에 브로냐 뜬 거라서 픽돌 아니라고 치면은 사실 한 번 빼고 다 반 천장에 뜬 거지. 근데 우리 응어리는 100만원 넘게 써서 이 돌에 건춘데 우리 아케로는 100만원도 안 쓰고 짜자잔. 아 이게 맞냐? 구독해줘. 다음에 우리 설동부에 그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일러스트레이터 고로케님이 이제 대리법을 해드리기로 제가 해가지고 설동부로서의 이 서비스 직원 복지 과연 오늘도 복지일까? 아니 근데 저번에 우리 편집자 내가 대리법 해줬을 때 나도 잘 떴었는데 편집자는 더 잘 떴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좀 어떻게 잘 떴으니까 고로케님도 더 잘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고로케님 오늘 나찰도 뽑으시나요? 아니면 아케론만 뽑으시나요? 명함에 전광 해보고 가능하면 나찰까지? 오케이 잘 뜨면 나찰까지. 충전을 와 5만 7천? 태도가 준비되어 있으시네. 10연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오케이 10연차니까 오? 에? 28에 나온다고? 진짜? 와! 떴다! 대박! 아니 미친! 이게 28연차에 뜬다고? 활동부 복지 미쳤다. 아니 근데 진짜 대리뽑을 때 더 잘 떠. 뭐야? 진짜 28이네 허. 아 너무 발음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전광부터 가볼게요. 오? 아니지? 우와! 대박!
잠깐만, 명전이 다 합해서 50연 차도 안 돌렸어. 나 알고 보면 대리 가차에 굉장히 재능 있을지도. 와, 자 그러면 나차 갈까요? 오케이, 안 떴고. 이 다음이 관건이죠. 관천장에서 뜨냐 안 뜨냐, 픽들이 나느냐 안 나느냐. 제발 픽업 가자. 떴다. 가자 제발. 여정의 끝이 무패를 닫기를. 와, 와, 관천장이 떴어. 오늘 폼 미쳤는데 나? 와, 이렇게 아케론 나찰 명함에 이제 아케론 전관까지 130포 만에 뽑아드렸습니다. 설티브 좋아요와. 어, 남은 거는 그냥 아케론 2돌까지? 2돌 가신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떴으면 2돌 갈만하지, 맞지? 와! 와! 벌신 왔으니. 와! 와,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계정이 이럴 수가 있어? 계정 주인 인터뷰 한번 해보죠, 크크. 그렇게님, 설동부 뒷구방에 잠깐 와주세요. 아, 그렇게님 안녕하세요. 이 설동부 복지 차원으로 이번에 제가 대리법을 고로케님 거를 했는데 너무 사기를 쳐버렸어요. 진짜 저도 이럴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나도 잘 떴는데 내가 다 부럽네. 어떻게 이렇게 뜨지? 아, 너무 축하드리고. 아, 설동부 복지 클래스 어떻습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다 놀랐어요 지금. 이쯤 돼서 이제 미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미생님 계신가? 지금 현재 그의 마음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아니 근데 난 물어봤었어 미생님한테. 하실 거예요? 했는데 본인이 뽑겠다고 했어. 그래서 안 했을 뿐. 아, 미생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미생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 저 열나는 것 같아요. 뭐 울다 온 거 아니죠? 사장님. 저도 붙잡아 주시지요. 처음에 안 돼. 우리 같이 스타레를 해야지. 아, 미생 지금 이돌이에요? 네, 이돌했죠. 이돌인데 두 번 픽돌 난 거예요? 에휴, 호맹이 한 명이라. 요즘 뭐 허구에서 잘 나가시는 아리따운 여선이 한 명 뽑았거든요. 아, 힘의 꼬부하구나. 오늘따라 좀 밉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내가 물어봤잖아. 미생님 그냥 본인이 뽑겠다 그랬잖아. 아니 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셨어야죠. 아니 이렇게 잘 뽑는 게 어딨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나중엔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가 한 세 번까지 물어볼게. 꼭 세 번 물어봐 주세요. 상고출연한 말이 있듯이.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남은 성호군 다음 가사 때 쓰시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네요. 오케이,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쓰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배 아파. 이거 근데 편집 그럼 누가 하지? 아,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스타렐 가차는 우리 미생님 전문이거든. 아, 그럴 땐 싱글벙글하면서 편집했는데 너무 울면서 편집하게 생겼어요. 안돼 이제. 저는 마저 방송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바잉. 짠도 짠도 레전드.